라이언 투자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 주식의 김호정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주식 투자의 쪽집게 선생님이시죠. 김성훈 키움증권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어저께 시장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전일 시장이 개파락이 난 이후에 오히려 양봉을 만든 그런 시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좀 악재 어제 같은 시장은 좀 견조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부담에 의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갭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전개되는 그런 형태가 시장이 진행이 됐는데 역시 수급에 대한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로 인한 부담이 시장에 그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 대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도 있었다. 하지만 그 압박하는 부분 자체가 뭐 강력한 흐름이었다라기보다는 네. 요번에 만든 저점 그리고 지난번 앞전에 만든 저점을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지력 테스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특징적인 업종 쪽을 본다라면은 OLED 업종 쪽에서 특히 이제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의 강세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뭐 OLED TV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V30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를 좀 보여줬고요. 거기에 또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오늘은 좀 떨치면서 6%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나 또 금융 섹터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 섹터들의 현재 기술적 흐름 자체가 지지받아야 될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음봉을 크게 만들어놨다는 부분 봤을 때에는 단기적인 부담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면서 기존 주도주군에서 대형 IT와 금융 섹터가 중심축이었다라면은 대형 IT만 기존 주도주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전자가 오늘장에서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새 스마트폰과 OLED 시장 확대 내수의 기대감에 최근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매번 LG전자 핸드폰 이 기대감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시장의 선택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V30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V30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올라갔다라고 생각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V30하고 노트8의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트8의 승리 쪽을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V30이 이 고전을 오히려 면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하더라도 선방했다라는 기대감을 좀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백색가전 쪽에서의 그 흐름 그리고 또 그 이 자동차 전장 분야 쪽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업의 다각화를 일으키면서 LG전자가 기존의 IT 기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색가전 업체로서의 그 흐름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면서 이제 직전 고점 대략 한 8만 9천 원대, 거의 9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육박하는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는 뭐 저희가 그 7만 원대에도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종목.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핸드셋 분야 쪽에서 1조 원의 적자를 봤던 부분이 올해 5천억만 적자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천억이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핸드셋 분야 쪽에서 워낙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LG전자를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LG전자의 상승 흐름 자체는 오히려 올 그 상반기에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또 올 여름에 조정 들어오고 나서 재차 상승하는 형태 흐름, 기술적인 흐름 쪽에 대한 포커스와 또 LG전자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상승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거기에 만약에 V30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선방만 해준다라면은 주가는 좀 더 탄력적인 그러한 형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오늘장에서도 4% 넘게 올랐고 또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전문가와 공감 토크를 나눠봐야 할 텐데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북 리스크 부담 속 관심 업종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번 주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리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가늠하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6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이제 과거 그 5차례 그 핵실험이 있었을 때 그러나 길지는 않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하나 좀 봐줘야 될 게 뭐냐면은 CDS 프리미엄 쪽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 CDS 프리미엄 자체가 사실 국가부도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흐름인데 이게 사실 최고조가 요 근제 최고조로 이루어졌을 때가 그 북미가 서로 간에 그 굉장히 헐뜯는 부분을 보일 때 그때가 최고조였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핵실험을 했을 때 그 고점을 넘기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일시적인 부분 쪽으로 보고 오히려 봉합 수준 쪽을 또 이제 슬슬 서서히 찾아가는 구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대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도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안에서 관심 종목을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어저께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업종을 보면은 사실 좋았던 업종들을 보면은 비철금속 쪽이라든지 또 화학 업종 쪽 그리고 또 그 이 정유 업종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좋았어요. 오늘은 사실 정유 업종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업종들이 지금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정유화학, 철강 쪽, 특히 철강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비철 쪽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비철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2차 전지의 원재료 쪽에 대한 그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러한 영역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였다는 거, 대북 리스크와 현재의 관심 업종은 역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쪽이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답이 좀 보이는 그러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좀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에 견조한 역할을 좀 해줬다라면은 지수의 흐름 자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붙들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오히려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을 만들면서 그 개별 종목 성향의 흐름을 만들면서 대형주 쪽의 움직임을 만들 것이다. 그게 저는 정유나 화학이나 철강업종, 특히 이제 비철 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대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 실적 기대주인 정유화학과 비철금속주에 주목해라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방금 중국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오늘 상해 지수는 0.14%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384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선전 증시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0.22%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1,986선에서 클로징 벨을 올렸습니다. 자, 다시 대북 리스크로 돌아가 본다면 이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비춰봤을 때 오히려 6차 핵실험이 기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기회일지는 모르겠지만. 매수의 기회다라는. 하지만 저 같은 있는데. 경우는 매수의 기회로 삼기에는 그 시장의 하락 흐름이 그렇게 그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했던 종목들의 조종을 보이는 부분에서의 분할 접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이게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배팅을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배팅을 하려고 한다라면은 낙폭이 크게 전개가 되면서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대량 거래 수반과 더불어가지고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는 사실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많이 빠진 종목을 산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지만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진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 강한 종목에 눌림목을 사야지 수익이 나는 그러한 구조를
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섣부르게 매매 진행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두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요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5일선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네. 21선은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11선은 당연히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이 굉장히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을 계속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직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의 기회보다는 이 실적에 주목하면서 접근해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 관련, 시장 관련 질문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경제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입력하시면 상담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관련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데오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데 글쎄요. 포스코데오 같은 경우 일단은 네. 가스 가격,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그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스코데오의 현재의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재 시장을 기축적 대응 위주로 좀 가달라라는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지금 기업 분석, 기업의 내용에 대한 분석에 대한 흐름으로 접근을 한다라면은 실적주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강한 종목에 눌림목을 노리시라는 말씀 좀 드리는 부분에서 이 포스코데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양봉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직전 저점이 깨졌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전저점이 붕괴되고 나서 회복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저점이 이탈은 했지만 그 전저점을 지켜내면서 단기적인 하방 경직을 잡고 상승 전환을 해줬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오히려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을 높이는 형태 흐름을 만든 것처럼 지금 이 포스코데오 같은 경우도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네. 패턴을 만들어야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형태가 나온다라면은 포스코데오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예. LG생활건강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LG생활건강 앞으로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했어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화장품 관련주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형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신다라면은 뭐 90만 원대 초반까지는 밀릴 수 있는 조건들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200일 이동평균선만 잘 지켜낸다라면 전 다시 올라갈 여건은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의 움직임에 좀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가서 보신다라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요즘 뭐 계속적으로 이 여성용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많은 종목은 좀 접근에 대한 포인트를 좀 늦추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극성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예. 지켜보라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ICT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는데 포스코 ICT 이미 매수를 하신 분의 질문이에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 ICT하고 포스코 캠텍하고 비교를 하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내는 상황에서 오늘 좀 차익실현 매물로 좀 밀리는 형태였다면은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장기동 평균선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요번에 6,500원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다면은 6,500원을 지지받고 쌍바닥을 만든다라면은 돌아갈 때 최소한의 거래량이 한 150만 주 정도?
그 정도 정도는 수반을 한다라는 측면. 그러면 장이 끝나야지 150만 주가 터진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 10시까지 대충 한 10시까지 30만 주 정도, 35만 주 정도는 터진다라면은 거리랑 붙이면서 양봉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가서 추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쌍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 업종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과 프론테크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고점을 터치한 건가요?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장에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 그렇죠. 있죠. 네, 상하 프로테크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고 만약에 그 2차전지 쪽에서 들어간다라면 포스코캠 때가 상하 네. 그 프로테크 그리고 또 LNF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위치는 기관들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2차전지 쪽이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이 15,000원하고 14,500원 정도 라인을 지지만 받는다라면은 기관 조정 쪽 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도 아직은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빠진 부분은 2차전지 쪽이 오늘 몇몇 종목들 빼고 대부분이 조종 들어오는 사이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마지노선을 14,500원 정도로 보시고서는 대응하신다라면은 14,500원 깨진다라면 일단 물량 축소를 하고 흐름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 이 자리가 지켜진다라면은. 박스권 하단이 지켜지면서 상승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2차전지 쪽 테마 쪽은 아직은 저는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예, 예. 아직도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과 함께 14,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전략을 세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종텔레콤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세종텔레콤 오늘도 조금 밀리면서 장을 마쳤어요. 사실 이 회사를 잘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만약에 이 세종텔레콤을 제가 갖고 있다라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저에게 물어본다라면은 저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왜죠? 이게 저가주에다가 차트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뭐 증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권리락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 저가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추가는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말씀드린다면 반등시 매도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이 업종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말고는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비첨금속 쪽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차피 2차전지 쪽의 연관성, 연동성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유주 쪽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유주? 네, 그러니까 요즘 정제 마진이 재미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거의 10달러 수준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아침에 체크는 하긴 했는데 이 정제 마진이 요즘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신고가 위에 오늘 좀 쉬어가는 네. 부분을 보였는데 직전 고점을 다 돌파를 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 업종 쪽에서 그 일부 그 순수화학 업종들도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화학 업종들이 올라갈 때 이 정유주들도 화학과도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업종을 하나 그 새롭게 본 제가 그동안 뭐 포스코와 LG화학 위주로만 네. 계속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LG화학하고 포스코 쪽만 대용주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속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정제 마진에 대한 흐름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전개가 된다라면은 정유주들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국제 유가 변동성에 따라 등락이 워낙 엇갈리는 업종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우리가 과거처럼 100달러에서 50달러로 가는 게 그렇죠. 아니라 50달러에서 45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되는 범위 안에서
국지유가가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유주들한테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영향 흐름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오히려 역으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주들 같은 경우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내일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네. 내일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계속적으로 그 포션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포션 진행하기 쉽지 않지만 주가가 또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분할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분할 접근. 예, 포지션은 분할이 그 소편한 그러한 시장이고요. 단기 위주의 시장 접근이 아직은 유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현재의 위치에서 단기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들어가셔라. 그러니까 전저점이 깨진 종목을 싸다라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은 전저점을 그 잡은 종목이 아니라 전저점을 보인 종목들은 오늘 LG 디스플레이처럼 전저점을 지켜내고 반등한 이후에 하방 경직을 잡고 상승 전환되는 종목을 잡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20선 눌림목이라든지 11선 눌림목을 노리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강한 종목 위주로만 접근 포인트를 잡고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 위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으로 그중에서도 강한 종목을 위주로 접근하라라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캘린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 30분에는요, 이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주요 지표 중에서는 밤 9시 55분에 발표되는 미국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밤 11시에 나오는 미국 7월 공장 수주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연설과 지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한옥석 와우나 파트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페이스북 라이브 상담방은 4시 30분까지 계속 운영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께는 도서출판 아라크나에서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생존 비법을 담은 책 강소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를, 청림출판에서 양적 완화 이후 버블 붕괴를 경고하는 2019 부위대 절벽을 드립니다.